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쉽지 않고 집안에만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독서로 코로나19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주민들의 일상 공간이었던 시설들이 모두 닫히고 언제 문을 열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말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도서관도 자주 갔었는데요. 요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부터 구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을 별도 안내시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본관 앞에 위치한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지역 도서관들은 임시 휴관 중이지만 이것은 연중무휴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위나 기기로 강서 우립 도서관 회원이거나 서울 시민카드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책 5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빌릴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권, 14일 이내로 대여가 가능하고 반납은 대출받은 스마트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될 걱정 없어서 좋아요. 무인 자동화 장비 안내대로 조작하니 생각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네요. 강서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우장산역, 까치산역에도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 밖에도 도서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와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영상 기자단 안중태입니다.